예수님 같은 분들이나 말할 수 있어요. 나는 모든 말과 행동을 하느님 뜻대로 했다. 이렇게 말할 수 있으면 제일 좋지만 그걸 배워가는 거죠. 성화라는 거는. 그래서 어떤 일 하나에서라도 51%가 되게 하려고 노력한. 하나님의 뜻이 이기게 하려고 노력한. 그럼 왜 순간순간 이긴 자가 돼보는 거에서 이긴 자가 돼보는 그 경험이 쌓여서 여러분이 진짜 승리자가 되는 길이 열리는 거죠. 작은 일 하나에서도 승리자가 돼야죠. 작은 일 하나에서도 여러분 가족관계나 뭐 작은 무력 가지고도 질 수 있어요. 마귀한테 져요. 지고 이기고 하면서 이게 성화의 노력이라는 게 실전에 나가서 싸워서 필드에서 지고 이기고 하면서 싸우시는 거예요. 이 성화가 아마겟돈이에요. 이 성화라는 게 칭의는 여러분이 성령이 여러분한테 임함으로써 이거는 믿음으로 가능합니다. 믿음으로 성령이 임하면 내가 내 안에 원래 하느님이 계셨구나 해서 성령과의 만남으로 이미 칭의, 의로운 존재는 되는데 시민권 따려면 성화의 노력을 해야 하는데 성화는요 실전입니다. 양심, 욕심 맞짱 떠가지고 양심이 승리할 때 여러분 영혼에서 양심이 승리할 때 성화라고 합니다. 여러분 인격이 거룩해진다고 합니다. 인격이 거룩해진다는 건 이미 어마어마한 실전을 경험을 통해서 승리해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.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 승리자가 되라는 거 지금 성화까지 얘기하는 거예요. 승리해내라. 소속만 바뀐 게 아니라 실전에 나가서 승리해내라. 하나님 소속이 됐는데 실전에 나가서 마귀한테 백전백패면 이건 성화가 안 되는 거죠. 거룩해지질 않는 거죠. 내 영혼이 거룩해지질 않는 거예요. 근데 영혼이 거룩해지려면 성령이 임하면 그 성령의 권능을 가지고 지혜와 그 성령의 자비를 가지고 내 마음, 영혼을 경영을 해야죠. 경영해서 바꿔놔야죠. 거룩하게. 말과 행동, 생각이 거룩하게 바꿔놔야죠. 근데 이걸 이미 다 격전을 치른 분들이 어떻게 아마겟돈에 대해서 모를 수가 있고 어떻게 요한계시록 읽을 때 환난 올까 안 할까 안 올까 휴거 될까 안 될까 나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까 없을까 이 소리를 왜 하겠습니까? 이미 전투 중인데 우리가 산다는 게 이미 전투 중인데 전투 중에 있는 분이 이 전투의 승리를 기원할 도리밖에 뭐 다른 게 있어요? 이미 전투 중인데 뭐 이런 거죠. 전쟁 중인 나를 빼서 어떻게든 좀 후방으로 보내줬으면 좋겠다. 휴거 그냥 좀 들려 올라갔으면 좋겠다 내가. 힘들다. 마귀랑 싸우려니까 힘들다. 지금 이런 소리 할 때가 아니잖아요. 승리하게 만들어요. 하느님이 지금 도와서 반드시 이기게 하리라. 이게 요한계시록의 묵시입니다. 힘내라. 이기게 할 것이다. 혼자 외롭게 싸우고 있는 것 같지만 힘내라. 너 같은 사람들 한 명, 두 명이 모여서 인류가 바뀔 것이다. 지상에 천국이 임할 날이 올 것이다.